자, 악발방도 첫 방이 진짜 중요해요. 노래하는 코트?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예. 목소리가 똑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저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게. 아, 일찍 들어오면 몇 시에 들어오시나요? 일찍 들어오면 한 뭐, 두세 시쯤? 지금은 밤 일찍인가요? 밤 늦게인가요? 아침 일찍인가요?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네. 지금 시간 보이실 거 아니에요? 네, 새벽 맞아요. 5시 33분이죠. 네. 형 팬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팬입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방장님 갑자기 말을 안 해요? 안석용 이 새끼 씨발 터코원하네 빙신 새끼. 아니, 야, 저 한지 얼마 코트님이셔? 안 됐어요. 작곡이나 해이 새끼야. 저 요즘에 아, 슬럼프예요. 코트님이구나. 뭐라고? 저 코트님이구나, 방금 코트님. 노래했어요. 뭐가 고민이라고 이 방에 들어와 있냐? 아, 저 요즘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포기할까 고민 중이거든요. 어? 왜요? 힘들어서요. 하지 마, 뭐?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동안 안 하고 있는데 너무 편해요, 그래서. 예, 네, 하지 마세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녹칼협이라고? 누가 작곡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나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승리하고 싶은, 공장 이기고 싶은. 가세요. 공장 공장이요? 가서, 예, 기술을 배우고, 네. 차라리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낫겠네요. 근데 공장 가면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공장에 가서 내 시드머니를 거기서 많이 축적을 해갖고, 부를 어느 정도 축적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뭘 할지 고민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다라는 것은? 저는 근데 작곡으로 성공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잠깐만요. 공장 비하한다고 또 피레미 새끼들이 계지랄 발광하고, 잠깐 얘기 좀 하고 어? 올게요. 아니, 님들아, 이게 뭐 공장 비하임? 어? 아니, 왜 공장 비한데? 아니, 얘기를 해봐. 뭐가 공장 비하냐고. 이건 비하 아니지. 아, 나 말고 얘? 아, 바로 얘기할게요. 돼요. 안석용 씨, 네? 제가 공장 비하를 한게 아니라 당신이 공장 비하를 했네요. 아, 제가요? 예. 네, 공장 시청자분들의 가면 의견을 취합하니까 네. 안석용이 공장 비하를 했다라고 아, 하네요. 근데 그럴 법한 게전제 입장에서 말해서 그런 걸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작곡으로 성공하려는 그런 꿈이 있어가지고 이제 공장을 가면 성공한 게 아니지 않냐라고 했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공한 거 아니라고? 또 그러니까 비하하지 이렇게 된 안석용의 거죠. 말을 풀이하자면은 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내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공장에 가서 한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그런 미래니까 예. 그쵸. 내 인생의 분기점이 공장으로 가게 된다면 또다시 바뀔 테니까 그쵸. 근데 공장에서 24시간 사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나는 24만 사실 아니면 가능할 것 일단 같은데. 성공이라는 게 성공의 조건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부 아니 일단? 부? 그쵸, 돈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돈을 일단 벌라는 거예요. 내가 자아 실현을 하기에는 지금 내 능력이 딸리니까. 예. 아니면 안석용 씨는 혹시 사회 부적응자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저는 그게 뭔 지금 말이냐? 네.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네. 하고 싶은 일로 성공을 못하게 된 것은 네.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이 바닥의 현실이 더 크다고 보세요? 아니면 내 능력이 안 돼서라고 생각을 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지금 돈벌이를 아니요. 그 당신은 사회 네. 부적응자예요. 그래요? 예. 당신이 지금 작곡을 하는 그런 능력과 이런 것들이 네.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근데 본인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회가 문제다라고 아니, 지금 그렇게 생각을 생각 안 하는 했어요. 거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전. 그것 좀 비약이지 않을까요? 아니죠, 전 아니죠. 그렇게 생각 안 했고,
그냥 저한테 너무 한심한 거죠, 제가. 왜냐? 안석용이 자기가 진짜 부족하다라는 걸 느꼈다면 토크온에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유튜브라도 보면서 새로운 작곡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에 계속 매진하면서 그것 맞아, 맞아. 자체가 성공의 맞아요. 수단이 아니라 나의 자아 실현의 목적이라면 그런 것들을 좀 더 내가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재밌어야죠. 공부가 재밌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안석용 씨는 이 작곡으로 성공을 하려는 그냥 수단같이 여기는 것 같아요. 진짜 무엇에 미치려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들, 네, 내가 갖추어지고 내가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그 과정들, 그거 자체를 즐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작할 땐 되게 창대하고 광대하게 와, 진짜 이거 나는 작곡하면 진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작곡가님한테 배우고 있는데 네. 이게 제가 그러니까 1년 동안 되게 꾸준히 했는데 지금 살짝 멈췄어요. 벌써부터 1년 네. 했는데 어떤 내가 정말 정말 꾸준히 열심히 했나요? 정말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나요? 자신에게 부끄럽지 아니요. 않은 정도의 노력을 했나요? 스스로? 아니요, 자신에게 부끄러워서 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메이저 작곡가 중에서 가장 잘된 분이 방시혁님이에요. 그렇죠. 무명인 시절 때 박진영님의 양말을 갖다가 빨면서까지 박진영님이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거의 이제 아무래도 갑질을 했죠. 예? 같이 이제 생활하고 있는 원룸에서 그 저 오피스텔 같은 데에서 네. 예? 그럼 퇴근하고 와가지고 양말을 갖다 벗어다 그냥 아무데도 집어 던져요. 그러면서 야 치워라. 야 시어가 예 치워 뭐해 양말 맞아 진짜 그래 근데. 야 시어가 예 설거지 좀 해라 뭐냐 집이 저게 어 그럼 이런 것들까지 맞아 예? 맞아 그 쏟아지는 그 눈물을 삼켜가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 이 분야에 맞아.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본인이 열심히 했냐라는 거예요. 진짜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노력이 안 되니까 미치는 거죠. 자꾸 나를 구석에 몰고 넌 쓰레기야. 너 왜 못하는 거야? 이러면서 아 다음 주는 잘해봐야지. 자기 비하를 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나약한 거죠. 예, 본인이 맞아요. 나약한 데서 이제 오는 그런 감정들이 예, 본인을 이렇게 가둔다. 저는 그런 사실, 생각이 드네요. 사실 유튜브 노래 커버도 일주일에 하나씩은 올려야지라고 다짐하고 했는데 안석용은 멍청해요. 안석용님은 어쩌자 무작정적인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일주일에 하나씩 올렸는데 반응이 없다. 그럼 뭔가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꾸준함과 창의적인 노력 이게 노력도 중요하지만 창의적인 네. 노력이 필요해요. 아... 뭔 말이냐? 크리에이터가 뭡니까? 창의적인 일이에요. 그쵸. 예. 창의적인 일인데 나에 대한 수요층들이 생기기도 전에 뭔가 벌써 거기 안주해가지고 일주일에 하나씩 나는 올렸다. 그건 자기 변명이죠. 근데 약간 취미식으로 그냥 내 프로필 삼아서 일주일에 하나씩만 그냥 올려야지. 이렇게 자기를 진짜 알리고 되겠는데. 싶고 그런다면은 발로 뛰겠죠. 네. 오늘은 어디 가서 그쵸. 좀 미팅도 해보고 지금 잘 나가는 작곡가들 뭐 어디 캠프 간다는데 나도 거기 한번 껴달라고 해볼까?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라도 좀 돌아다니면서 뭔가 내가 만든 노래에 대한 피드백을 좀 들어볼까? 라든지 뭔가 자기 자신을 계속 수정하고 고치고 더 갖추어가는데 시간을 드려야지 그냥 가만히 방구석에서 토크온이나 하면서 아 나는 이렇게 병신이지? 왜 나 이렇게 못났지? 이 지랄하고 있으니까 안석용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곡은 계속 보네요. 창작적인 그리고 창의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창작적인 걸로 뭔가 이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창작에 창작을 더하는 거고 창의에 창작을 더하는 건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안석용은 아니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약간 취미식으로 하는 건 할 바에 그냥 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유튜브? 지금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네. 취미로 취미식으로 네.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마인드가 제대로 장착이 돼 있지 않은 거죠. 정말 아... 뛰어나고 정말 타고난 사람들은 노력으로 이기기 진짜 힘들어요. 서장훈님이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뭐 즐기는 자가 뭐라 그랬죠? 그 뭐라 그랬더라? 그 즐기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아니. 즐기는 자가 재능 있는 자를 못 이긴다. 맞아. 그리고 뭐든지 즐기면서 아무 하면은 말이나 한 건데, 즐기면서 하는 그렇잖아. 사람은 이길 수 없다. 뭐 이러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서장훈님이 반박을 했잖아요. 그쵸.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거기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맞아요. 자신을 깎고 깎는 그런 인고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도 될까 말까다. 그러니까 노력의 총량을 제대로 쓰지도 않은 거고 자신의 노력의 총량이 어딘지 지금 벌써부터 지정해 놓은 거죠.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는 그런 거죠. 맞아요. 저는 아직 제 재능도 몰라요. 제가 노력을 해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한계를 느낄 텐데, 노력을 안 하니까 아주 힘들죠. 응? 그럼 지금부터라도 기술을 배우는 거 어떨까요? 공장이요? 아니, 공장뿐만 아니라 기술이죠, 기술. 아, 약간 어떤 자격증 같은 거요? 예. 설비 기사 이런 거. 그쵸. 타일이나 이런 것도. 그쵸. 인테리어를 배우러 간다든지. 근데 저도 제가 지금 할수 있는 최선에서 그 생활비를 마련하고 살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이제 음악 전공이었다 보니까 이제 지금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하면서 좀 그렇게 작업이랑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 중학교 방과 후 강사가 되게 시급이 엄청 세요. 시급이 5만 원? 그래서 약간 짧은 시간 대비 효율이 아주 뛰어나죠. 그러니까 약간 더 가기 싫어지는 거죠. 약간 서빙이나 이런 것도 하기 싫어지고. 왜냐면 시급 만 원인데, 그냥 학교 가서 그냥 애들 가르치면 5만 원 내가 하고 받으니까. 싶어 하는 것들을 저버리려면 그만한 용기가 필요하고, 네. 그거를 뛰어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뭐든지 해야 되는데, 마땅한 비전도 없고, 지금 당장 뭐, 시급 5만 원 받는 그 짤막한 일에만 매달려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그냥 좀 어떻게 보면은 하찮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근데 하찮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라도 하고 있잖아요. 뭐라도 하고 있다가 아니라고 아니라 생각. 저 사람은 그거보다 더 나은 비전을 생각을 해가지고 자아실현을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저렇게 해가지고 그쵸, 성공할 수 맞아요. 있을까요? 맞아, 목표가 높으니까. 자신의 그쵸, 목표는 맞아요. 성공인데 내가 맞아, 먹고 맞아.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근데 목표가 높은 거 치고 너무 싸가지 없이 나태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반성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반성을 이렇게 하는 거지만 안석영은 스스로가 자기 반성은 하지 않은 타입이에요. 예. 이미 답은 본인이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만 하지 않는 근데 거죠. 시급 5만 원 받을 정도 실력이면 다른 학교도 알아봐가지고 방과 후 일시적이죠. 교사를 그게 맞아, 언제까지 갈 일시적이에요. 나을 수 있... 것 같은데요? 그게 약간 시간제 교사도 아니고 정말 알바 같은 개념이에요, 니마. 맞아, 진짜 알바예요. 아, 그건 예. 알죠. 그런데 안 이제 거기서 시작해서 숨고 자, 같은 생각을 프로그램도 해보세요. 있고. 안석용 같은 지금 작곡을 하고 있고 뭔가 지금 열심히 이제 뭐 노력을 하지만 그런 무명 작곡가가 맞을까요? 아니면 뭐라도 하나라도 커리어라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맞아. 사람의 그 시급이 더 높을까요? 그건 당연히 커리어에 있는 사람이죠. 당연하죠. 내가 어떤 성공, 실패는 사실 경력이고 경험이고 성공은 맞죠. 경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석용은 지금 뭔가 하나도 지금 뭔가 이룬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5만 원 받는 것도 대단하다야.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안석영한테 좋은 그런 그 영향은 못 주는 거죠. 스펙도 없고 커리어도 없는데 시급 5만 원? 그럼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스펙과 커리어가 있으면 이거에서 더 받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그쵸. 필요하겠죠. 맞아, 근데 지금 이상을. 그쪽으로 못 가고 있잖아, 지금. 그쵸. 근본적으로. 근데 일주일 잠깐 쉬고 있어서 또 응원해줘요. 근데 열심히 뭐할 거예요. 일주일만으로 이렇게 막 현타가 오는 네. 그런 정신 상태라면, 예, 나가 뒤지는 게 어떤가라는 좀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네요. 근데 좀 뜨거워지네요. 이렇게 예. 핵폭을 당하고, 예. 어떻게 보면, 형이 되게, 현실적인 말을 해줘서 다시 한번더 도약을 위한 연습을 해야겠네요. 진짜 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내일 또 새벽에 토큰 들어와가지고 게이지랄 발광하고 있는 거 아니, 보고 토큰 안 해요, 역겹죠. 저.
토크는 안 해요, 예, 잘. 작곡하다가 잘 안 풀리니까 괜히 그냥 인터넷 창, 예? 거기다가 P, O, R, N, H, U, B 써가지고 에이, 그냥 VPN 키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용두질이나 하고 밥동다리나 하고 그렇게 일상을 보내는데 전두엽 전두엽이 망가진 거죠 지금. 맞아요. 전두엽 전두엽이 손상이 간 거죠. 맞아요. 쇼츠도 넘기면서 잠을 계속 늦게 자고. 그러니까 그런 1차원적인 쾌락 중독자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말이죠. 어제 인스타에서 이제 즐겨본 그 릴스라고 있어요. 네. 저는 어제 새벽에 제가 릴스라는 걸 처음 접했는데 네. 유튜브에서 그냥 쇼츠 넘기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매운맛이고 자극적이에요. 존나 자극적이고 그렇죠. 안 볼 수가 없는 막 그런 막 처음부터 끝까지 욕설에다가 막 사람 뺨 때리고 오. 막 폭력적이고 거기다 자극적이고 거기다가 정말 어떤 필터링도 없이 거침없이 들어오는 그런 자극적인 영상들을 내가 2시간 반 동안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저는 스스로 반성했어요. 아 나는 그거 한번 보고 반성했다니까. 내가 어제요? 이거를 보고 있으면서 잠 못 자고 있는 2시간 반 동안 내가 이런 거나 보고 있으면서 시간을 네. 소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괴감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각하는 능력도 진짜 중요해요.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거에 대한 자각 능력도 개중요해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자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보다가 하나만 더 보자. 하나만 더. 아,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야 되는 나의 어떤 자아와 건가요? 네. 내가 지금 당장 자야 되는데 내일 나 유튜브 촬영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자아와 내가 네. 자는 시간이 계속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8시간에서 7시간, 6시간, 4시간. 4시간째 딱 되니까 어, 나 4시간밖에 못 자네? 잠깐만, 누가 칼 들고 나 자지 말라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선택에 의해서 자기 전에 릴스 같은 거 존나 그런 나한테 아무런 하잘 것 아무런 도움도 그쵸. 안 되고 나한테 그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내 전두엽이 망가진 이 쾌락 그 뭐라 그래 도파민만 채우기 위해서 2시간 동안 이걸 보면서 내 자는 시간을 내 스스로 수면의 패턴, 수면의 질을 내가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내 자신을 반성했다니까요, 난 어제. 그러고 나서 난 어제 페북을 접을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오. 그러니까 그런 자각 능력이 없이 1차원적인 쾌락 중독에 중독돼 버려가지고 도파민 중독자들 오늘이랑 똑같은 어제랑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예? 오늘보다 다른 내일을 생각하는 그 병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일은 바뀌겠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보냈으면서 내일은 다르겠지. 갑자기 가만히 방구석에서 가만히 있는데 뭐가 하나 똑 떨어지나요? 가만히 아니요. 방구석에만 있는데 내 인생의 분기점이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죠. 요행이죠, 요행. 그런 자각 능력이 필요해요. 저는 사실 릴스나 쇼츠보단 요즘 일주일 동안 롤만 계속 갈겼거든요. 아, 롤도 마찬가지예요. 쓰러지기 직전까지 이제 네. 머리 아플 때까지 롤 하다가 솔직하게 전에... 말해서 네. 게임은 사실상 취미의 영역이긴 하지만 많은 네. 사람들이 돌이켜보면 게임은 하나의 도피체제예요. 도피체계. 맞아요. 내가 지금 뭔가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속이 복잡한데 그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당장 어떤 답을 내려놓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 시끄럽고 뭔가 자꾸 잡생각 들고 하니까 롤 들어가가지고 그저 롤 드게제 하면서 예 핑 맞추고 뭐 해가지고 미니언이나 때려잡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계속 좀먹는 거예요. 빙신같이 그걸 어느 정도 어느 일정 이상 이제 즐기는 스스로에게 어떤 그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뭐 계속 하는 거죠. 졸릴 때까지. 맞아요. 맞아요. 뭔가 내가 일정이 없으니까. 그게 되게 병신 같은 짓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형님은 그렇게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저 잘 알죠. 아, 원래 젊었을 때 그랬어요? 그렇죠. 게임은 하나의 도피 체계라니까. 내가 지금 잘 안 풀리니까 진짜 인싸들, 잘 사는 사람들, 뭔가 자아 실현한 사람들을 보면은 취미의 영역에 대해서도 취미를 즐기는 날을 따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게임을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골프를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낚시를 더 즐길 수 있을까? 노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지금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고 나서 쉬는 날이 딱 됐을 때 그때 내가 나가야지, 그때 내가 놀아야지,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근데 안 풀리는 인생들은 계획이 없어요. 맞아, 계획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진짜 잘 사고 진짜 부자들, 취미 많은 사람, 취미 부자들은 이번에 뭐 할지에 대해서, 뭐 하고 놀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한대요. 일상을 보내면서. 그게 다른 거죠. 롤을 계획적으로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키죠. 이런. 그냥 키는 거야. 생활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취미의 영역이 생활이 된 사람들, 취미의 영역이 계획적으로 즐기는 사람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뭐 롤을 그러면 한 시간만 하고 꺼야지,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하루에 뭐 한 이 정도만 해야지. 이 정도만 해야지. 한두판 해야지. 한두판. 아니면 내가 이 정도는 이루고 나서 게임을 해야지. 그거 이럴 때까지는 조금 봉인해 놓자. 이런 거지. 롤은 시작하면 멈출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전두엽 박살난 새끼라는 거죠. 아니 지면 한두 판 하는데 나는. 만약에 두 판 해야지 하고 두 판 지면 복구해야죠. 점수를. 그러니까 그 점수가 뭐라고. 내가 실버고 내가 브론즈고 내가 뭐 골드고 내가 다이아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나한테. 근데 솔직히 롤은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나 되게 그게 중요하기도 해요, 은근. 개 족빠는 소리고요. 맞으면 네. 사회적으로. 비슷비슷한 부류의 인간들끼리나 모였을 때 그 롤 티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의 이야기거리에 가식거리에 지나지 않는 그런 하나의 대화수단의 파편일 뿐이지 롤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성을 기르는 어떤 방식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약간 간지 나잖아요. 너 티어 어디야 그럼. 간지가 뭐가 중요하냐고. 나 다이아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간지가 중요하겠어요? 아니면은 이번에 뭐 성과금 나와가지고 필리핀 사이판 여행 간다고 뭐 이렇게 비행기표 뽑고 거기 가서 인스타그램에다가 모히또 같은 거 사진 싹 찍어가지고 내 저기 가가지고 휴양지 가가지고 즐기고 있는 사진을 올리는 그 업로더의 입장이 더 즐겁겠어요? 그건 생각 차이지 않을까요? 생각 차이가 절대 아니죠. 그래요? 예. 그 우열은 누가 그 어떤 사람이 봐도 우열을 가릴 수 있죠. 아니면 이번에 뭐 성과금 받고 뭐 보너스 받고 뭐 하나 계약 성사시켜가지고 차를 한 대 뽑는다라든지. 예? 뭐 BMW 뭐 M 시리즈 M팩 하나 싹 뭐 1억에 가까운 그런 차 신차 딱 내려가지고 키랑 같이 인증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 더 멋지겠어요? 롤에서 씨발 나 뭐 저 다이아 드디어 갔다 하면서 아 여기까지 오는데 개 힘들었다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철학에 녹아들어 있는 그 SNS 게시물이 더 나을까요? 확실히 전자가 더 좋긴 하겠네. 전자죠. 예. 그러니까 그런 개병신 같은 생각을 하면서 1차원적인 쾌락 중독자, 도파민 중독자 그런 증상을 보인다면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됩니다. 릴스 같은 거 절대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맞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좀 먹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진짜 도파민 중독으로 인해 정말 그 집중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작업이나 아니면 또 성접창단 참여할 때나 그 집중도가 다른 작곡가들은 떨어지더라고. 어떻게든지 자기 커리어 만들고 능력 더 뭔가 키워보려고 다른 작곡가들이랑 교류하고 새로운 사운드, 그 새로운 작곡 기법. 그리고 옆 동네 어떤 작곡가는 뭐 이번에 내가 가지고 대박 났더라. 이런 사운드 소스 진짜 괜찮은데? 영감이 안 떠오르네. 그러면 차라리 나가서 뭐 산책이라도 하고 온다든지 나가서 한강공원에 가서 뭔가 음악 들으면서 잠시 어떤 생각에 잠겨서 영감을 떠올리고 내 아이의 어떤 그런 그 감수성적인 부분들을 계속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하든지 그저 방구석에서 밥동다리나 쳐하면서 병신같이 릴스 같은 거 쳐보면서 몇 시간 동안 시간 할애하고 그런 개병신의 삶을 사니까 네가 안 되는 거라고요. 아 진짜 존나 자극된다. 근데 또 좋은 말씀이네요 진짜. 아 갑자기 뜨거워져요. 뜨거워져봤자 뭐합니까? 금방 식는데. 안성형은 냄비 같은 인간이에요. 뭐라고요? 안성형은 냄비에요. 냄비. 제가 포노브라고요? 포노브를 왜 켜요? 뜨거워지신다길래 포노브 키신 줄 알고. 아랫돌이 고관에 힘이 잔뜩 들어갔나 봐요. 아 근데 이게 밖을 잘 안 나가면 아랫돌이도 힘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줍잖은 정말 자기한테 자기 인생에 있어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어떤
자양분을 넣어줘도 안 되는 인간들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뇌가 맛이 갔거든요. 약간 안석용은 제가 봤을 때 좀 의학적인 어떤 해석을 하자면은 안석용은 제가 봤을 때 좀 해마도 망가졌어요. 해마요? 예. 네. 해마가 망가지면 죽어요. 해마도 좀 망가진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 한 5분 전에 그런 어떤 자신이 뭔가 느끼고 있고 자아성찰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것조차도 잊어먹고 지금 아랫돌이 힘이 안 들어간다고 너스레 떨고 있잖아요. 쳐 죽여버려야 돼요, 이런 새끼는. 맞죠? 팩트죠? 근데 솔직히 진짜 진지하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예.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겠죠, 오, 진짜. 주변에. 예. 솔직히 이게 귀뚜냥으로라도 여기서 지금 들으면서 속에 파고드는 말처럼 들리는 사람들도 여기 이 방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저는 되게 뜨겁게 들었어요. 매운맛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자기개발 해야지. 지금 젊을 때 자기개발 해놔야지. 방구석에서 토코이나 처하고 있는 이런 인생은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 안 돼요, 님들아. 그 토코인에 굳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일이고요.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영상 풀영상에다 올려가지고 시청자들이 관음하게 만드는 거죠. 예. 아, 또 그냥 예, 하나의 그러니까 그 사파리에 이제 돌아다니는 그 사파리 운전기사라고 볼 수 있죠. 또 이제 아, 예. 또 저런다, 또 저런다 이런. 또 저의 인생사가 또 박제가 되겠군요. 예. 근데 오히려 좋습니다. 이렇게 박제가 오. 되면 오히려 다 또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나중에 안석용이 진짜 성공해가지고 진짜 성공합니다.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이 풀영상을 찾아보려고 유튜브에서 그렇지. 자기 과거에 5년 전에 나 검색해가지고 보면서 와. 이거 보면서 내 밑에 있는 내 밑에 있는 문화생 같은 그런 작곡가 이제 작곡 지망생들한테 봐봐 내 인생이 이랬어 얘들아 이때 내 인생의 전환점 분기점을 준 게 노래하는 코트라는 분이야. 나는 이 인터넷 BJ한테 이런 그렇지. 조언을 받고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어 얘들아. 이렇게 미래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실현해 보겠습니다. 진짜 나중에 보여줘야겠네요. 아니요, 안석영은 5년 뒤에 제가 봤을 때 어떤 중화식당에서 뭐 좀 떠오른다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중화식당 비하인가요 이거? 이게 비하죠? 약간 롤 중화식당에 중화식당에 가서 나중에 아니죠 중화식당에 가서 중화식당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현실을 깨닫고 거기서 서빙을 하면서 다른 인생의 분기점을 찾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왜 하필 중화식당에서 분기점을 찾는다는 거야? 근데 왠지 느낌이 그래서라는 거죠. 공사판도 왠지 있고 느낌이. 회사도 네. 있고. 근데 진짜 그 인생의 분기점이란 건 내가 알다가도 모르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아니죠. 네가 노력한 거에 따라서 분기점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기찻길도 이렇게 바뀌듯이 가는. 근데 그... 또 오늘 형 말 들은 게 진짜 분기점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기회는 흔치 않지. 다시 시작해야겠다. 근데 유명한 작곡가가 되려면 혼자서는 무리일 거예요. 왜냐면 저...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하고 이게 저도 창의적이고 창작적인 있어요, 일이기 그렇게. 때문에 네. 뭐 작곡가들이 다니는 작곡 캠프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영감을 얻기 위해서 캠핑장 같은 데 가가지고 불멍 같은 거 때리면서 술도 좀 마시고 하면서 뭔가 좀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뭐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사는 블럭에 이제 저희 작곡가들 모여있는 크루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크루가 있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형처럼 이야기해준 사람 없죠. 왜냐면 그냥 와 너 저 반가워도 하고 와 이렇게 진짜 생활 유지하는 거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냥 아 힘들겠구나 아 괜찮아 이렇게 해야지 너 정신 차려 개새끼 이러진 않아요. 네. 도파민 중독자 정신 차려. 근데 그 사람들도 토코는 가서 님 만났으면 그렇게 말했을걸요? 근데 토콘이니까. 아 근데 토콘에서도 그런 사람 없고 그냥 뭐 솔직히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는 건 제가 이제 코트 형하고 그래도 좀 이게 많이 이야기를 해봐서 이제 얘기해 주신 거고 아 참 감사합니다 진짜 달려볼게요 성공합니다 진짜. 나중에 성공하면 한우 뚜플로 사드려야겠네. 형이 아니요 저는 안석영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우. 안석영이 잘... 5년 뒤에 어떤 농가에서 열심히 또 이렇게 농사 짓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농가까지 갔어. 네. 약간 공장에서 중화식당으로 저렇게 외근하게 안 가네. 네. 1차 산업, 2차 산업을 좀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안석영이 5년 뒤에 어떤 그 이제 뭐
구두를 이제 닦을 때 구두약을 쓰고 무두질을 하고 약간 이런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네요. 제가 또 군대에서 이제 불광 잘 내는 걸로 유명해가지고 이제 많이 닦아봤거든요. 네네네. 나중에 제 구두를 한번 닦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네요. 혹시 당신이 돈... 나중에 네네. 구두를 닦을지 네네. 아니면은 내가 그 해를 장식한 어떤 작곡가로서 어떤 트로피를 닦을지는 아. 당신 스스로가 정하는 거예요. 말이 참 멋있네요. 마무리 멘트 아니야 이거? 그 트로피 관리인 말씀하시는 건가? 그렇죠. 근데 저 혹시 궁금한 예. 게 있는데 제가 구두 닦으면 치킨 한 마리 주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떤 그런 프라이드 치킨 그 치킨 냄새만 맡으면 반응하는 파블로프의 개마냥 이 개새끼는 치킨 하나에 그냥 그저 지금 어떻게 보면 도파민 중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치킨이에요. 예, 치킨을 시켜먹는 게 굉장히 들뜨고 기분 좋은 일이라서 치킨 시켜놓고 나서 막 나도 모르게 막 이제 심장의 박동수가 올라가고 막 맞아요 진짜 심장 박동수가 진짜 존나 올라가요. 예, 치킨 났을 때 닭다리 하나 뜯는 순간 온갖 호들갑 제... 정말 떨면서 예, 그렇지 그렇지 그러고 이제 현관문 앞에 가서 치킨 받아갖고 그 봉지 뜯는 그 순간 와 딱 그 상자 열어가지고 냄새 쓱 맡고 씨 웃을 때 그 도파민 희열. 중독자들의 어떤 그 희열 아 너무 잘하시는데? 경험담 아니야? 근데 치킨 한 마리에 신나면 안 돼요. 근데 형도 치킨 한 마리 먹으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치킨 얼마든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죠. 예. 올 때는 신나잖아요. 야 치킨 왔다 이러면서 올 때 신나기보다는 저는 치킨 이 맛있는 치킨을 먹으면서 내가 무엇을 볼까 예 그런 생각을 하죠. 예.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치킨 먹는 것보다는 이제 먹는 거는 내가 치킨을 보면서 먹진 않으니까 내 입에 쑤셔넣지만 쑤셔넣는 순간에 뭔가 내 뇌 활동이 네. 무엇을 보면서 어떤 시청각 자료를 보면서 아. 내가 즐겁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때는 P-O-R-N H-U-B 그러면 그 아이가오 하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냥 유튜브를 보죠. 유튜브 뭐 아, 이제 네. 뭐 영화 요약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네. 좀 오, 뭐 오. 이슈라든지 과학 상식이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 조그만 나의 어떤 그 조금 조금씩 쌓이는 어떤 잡지식들 최근에 거, 보신 건 뭐였어요? 최근에 봤던 거는 김시선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 이제 뭐 주호민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 뭐야 묻지마 이런 그 불특정 다수에게 일어나는 그 칼부림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봤죠 최근에. 되게 자극적인 것만 보시는데? 아니죠 자극적인 이게 뭔 자극적인 뉴스 보면 자극적인 거예요? 뉴스의 사회면에서 무슨 뭐가 나오면 자극적인 겁니까? 아 전 과학적인 거 그런 거 보신다길래 과학적인 것도 보죠. 아 그래요? 어떤 네. 거 보셨어요? 뭐 인테리어 관련해가지고 그런 지식들 그리고 뭐 어디 어떤 업계에 있는 그 공정 과정들 뭐 이런 것들 뭐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 아 그런 거 재밌죠. 예 네, 그런 것도 여러 가지를 봐요 여러 가지를. 네. 근데 그런 거 보다 보면 잠 안 오지 않아요? 아, 그니까 치킨 먹을 때만 본다고 이 개병신 멍청한 머저리 찐따 새끼야. 치킨 먹을 때 본다잖아. 치킨 아, 먹을 때. 때. 저는 치킨 먹을 때 항상 그 약발방을 틀어놔요. 그 뭐요? 그건 아주 좋은 소비 습관이에요. 그래요? 예. 네.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것도 약발방은 여러 주제로 대화를 하는 네. 모습이 네. 공통적 다수랑 어떤 이게 아. 어떤 그 갈등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하는 컨텐츠가 아. 여러 가지 이야기 주제로 적시적소에 이렇게 어떤 내가 이제 진행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네. 뭐 그런 임기응변이나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네. 거죠. 라디오처럼. 근데 저는 약발방 틀어놓고 이제 저번에 샤워하다가. 그 집주인 아주머니 분이 왜 자꾸 그 화장실에서 욕 소리가 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에서 약발방 안 틀거든요. 재미 없어 이 병신 새끼야. 존노잼 새끼야. 자, 아무튼 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오늘 불금이에요, 님들아. 좀 나가세요, 예. 밖에 나가서 공기도 예. 좀 들이마시고, 예? 주변에 있는 그런 산책로라든지 좀 이런데 좀 다니세요. 오늘 아유. 여기 있는 분들 모인대요. 같이 치킨 아유. 먹는데요. 모여가지고. 아 코팅 보러 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 좀 음흉한
집에서 이렇게 음흉하게 하루를 보내지 말고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아, 휴가는 집이죠. 혹시 형도 산책을 하시나요? 그러게. 저는 이제 3보 이상은 바이크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 예. 바이크. 네, 또 난 내 나름대로 또 취미의 영역이 있고 좋은 그쵸. 사람들 보고 또 좋은 그 자리에서 또 네.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뭔가 취미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런 게 하나의 또 일상이고 그런 것들로 일상을 채워 나가면은 뭔가 일할 때도 하나의 활력소가 되는 거죠. 저 성공해서 형하고 바이크 타도 돼요? 나가 뒤지세요. 너 같은 새끼도 바이크 타면 바로 사고 납니다. 대가리에 지금 잡생각이 많기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순간 사고 나요. 아, 저 성공하고요. 성공을 하고 어떤 그 예. 전제 조건이 붙는 건데. 네. 작곡 열심히 하세요. 솔직히 멜론 차트에 곡 하나 들어가면 성공이다 인정? 그냥 포노브 차트에나 들어가서 그냥 용두질이나 하세요. 거기? 예.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저 멜론 차트에 곡 들어갑니다. 안석용님 실명이 안석용입니까? 저 작곡가 안석용으로 이제 가수랑 해서 냅니다. 오. 그러니까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정 욕구 그리고 한 마디 뱉어놓고 뭔가 자기가 뭔가 해낼 거라는 그런 믿음. 예. 그게 이제 그 자기 최면이거든요. 그래도 또 어떤 때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남들한테 이렇게 내가 뭐 할 거다 뭐 할 거다라고 성공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성공할 확률이 낮아요. 네? 제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네. 나중에 이루고 나서 뭔가 과묵한 편이에요. 성공을 쫓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과묵한 편이에요. 나는 이런 비전을 맞죠, 가지고 맞죠. 있고 나는 이런 저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 거진 다 사기꾼이고요. 예. 제가 아니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뭔가 남들한테 호언장담하고 뭔가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제가 예. 암시하겠습니다. 저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게 다이어 찍겠습니다 보단 낫다. 야, 본인은 스윙스가 아니에요. 자기 암시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윙스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비전 있는 사람이고 솔직히 진짜 이거 장난 아니고 제발 결과로 보여주세요. 네, 내가 장난 아니고 거다, 솔직히 비수가 거다. 꽂혔어요 형 예. 말에 자기 인생을 가정하는 것처럼 편협한 방식이 없습니다. 가정하지 말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결과로 맨날 멜론이도 안석형 검색해야겠다. 나도 해야겠다. 존나 스토커 마냥 토큰 들어와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할게요. 근데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작곡가 근데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해? 원래 작곡가 노래해야죠. 그렇군요. 아니 작곡가 중에서도 안석영은 노래 그리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니 라도라는 그 저 작곡가 있어요 유명한 걸그룹 아, 노래 만들고 그분 빅뱅 If You 들은 거 If You 부른 거 들어보면 뒤져요. 아 라도 링크 드릴게요 링크. 오 좋아요. 노래 개 잘하던데 미쳤던데. 이 사람은 천재예요 내가. 봤을 때. 오. 라도. 예. 네. 이 사람 이거거든요? 출신이 전라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뇌가 맛이 간 새끼가 아니, 누구든지 떠오를 법하고 누구든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할 법하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거든요. 찐따 새끼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으로 억누르지 않고 무조건 내뱉어요. 그러니까 그 안석용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궁금해서 라도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전라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안석용은 아주 그 음흉한 인간이에요. 근데 예전에 형 맞잖아요. 전라도 출신이라고. 아니 아니 예전에 그 조영남 씨가 그 불후의 명곡에서 마마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름이 마마무예요? 걸그룹 그룹 이름이? 아 저희 그 저기 아기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얼버무릴 때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마마무가 없이 없을 못 자서 갖고 엄마가 없어서 마마무예요? 와. 이 지랄 했었잖아요 조영남 씨가. 와 그거 사 먹는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뇌의 사고 체계가 안석영이랑 비스무리하다. 아 나를 어떻게 그건 좀 상처받아요. 성공한다는 말 아닌가요? 아니에요 좀 상처받았어요. 아 나도 그러니까, 좀 엄청 본단 말인데? 네네네 아무튼 뭐 이제, 그런 그 공중파 패드립을 친 조영남 씨나 저 조영남 진짜 싫어하는데 조영남 씨도 진짜 사 먹었다.
아무튼 이 사람 노래 개 잘해요. 멀어지는 그 뒷모습만을 바라보다. 와, 잘한다. 노래 개 잘함 진짜로. 예. 네. 오, 음색 뭐야? 저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잘 불러요. 봤죠? 난 병신이에요, 병신. 병신. 아니, 아니, 아니 잘 불러. 거기서 그걸 받으면 어떡해. 근데 석용이 정도면 귀여운 거 아닌가요? 아니, 안석용이 제가 봤을 때 한 3년 뒤에 제 그 당구장에서 그 공을 세팅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예. 근데 그것도 좋은 직업임. 그러니까 아. 다른 분기점에 있는 안석용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네. 근데 그거는 다른 이제 차원에 가셔야 될, 다른 멀티버스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차원에선 작곡가로 성공하겠습니다. 멋있다. 병신 새끼. 병신 승리. 멋있다. 아, 근데 진짜 비수가 날아 꽂혔어요. 제 가슴에. 이 새끼 하는 말 꽂힌다. 계속 뜨거워져요. 비수가 꽂혔어요. 상처받았어요. 저한테 자극돼요. 하지만 내일 당장 바로 용두질 하겠죠. 바로 박종달 들어가겠죠. 바로 롤드 가겠죠. 제발 아니란 걸 증명해야겠다. 아, 제발 증명해내세요. 증명. 네, 알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뭐 작곡가 지망생입니다. 내 인생을 자꾸 가정하지 말고 더 이상 성공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결과로 보여주세요. 결과로 증명해 주세요. 그냥 하고 올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안석영 씨, 수고하세요. 네. 녹화 한번 끊고 다시 가주세요.